오늘은 JTBC의 이주연 대표이사를 초청해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나온 복수리즈는 그의 상을 다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때 주목을 받았냐면, 사실 빈곤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 기사 이후에 많이 다른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중면으로 해서 다룬다는 것은 이게 진보직원, 보수직원 안 하는 짓이에요. 아니, 뭐, 가난 문제를 왜 다루냐. 그러면서 사실은 그냥 다루는 거였는데 제가 이걸 꼭 하겠다고 막 우겨서. 여러분이 궁금할 수 있으니까 뭐 어떤 질문이라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탐사 보도라고 부를 만하려면 기획 보도와는 달리 어떤 것들이 갖춰져야 되고 어떤 차이점이 궁극적으로 있다, 이런 뭐 기준 같은 것들은 혹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얘기하는 기획 보도라는 것은 발생 기사라든가 발표 기사의 대책점에 있는 기자가 중심돼서 스스로 취재하는 것을 기획 보도라고 얘기를 통칭을 해야 하는데, 탐사 보도는 거기다가 조건이 몇 개가 더 드는 거죠. 더 깊게 들어가야 되고, 또 뭔가 몰랐던 것들을 그것이 팩트일 수도 있고 그것이 인식이 잘못됐던 것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찾아내줘야지 그걸 탐사보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운이 발휘되는 건 평소 잠잠히 실력을 갈고 닦을 때 발휘가 된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오늘 대표님께서도 내가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본인의 운 때문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실력을 겸손히 감추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항상 입학하기 전에 고민했던 부분은 언론이 왜 약자에 집중을 해야 하는가를 항상 고민했었는데, 이규현 대표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좀 찾을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익했고요. 그리고 특강 시간에 언론사 대표님을 만나 뵙게 된 것도 기억에 남는 일이었습니다.